옷 아닐까? 옷? 옷 같은 거? 비싼 옷들? 어, 맞아요. 맞아요. 화장품, 외출복, 신발이 제일 안 쓰는 물건 1위를 차지했고 신발은 2위가... 진짜 심했다. 맞아요, 신발. 진짜 안 나가는데. 2위가 핸드 세니타이저. 왜냐면 외출을 안 하니까 오히려 안 쓰는 거죠. 오. 어? 잠깐만.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은 마스크 대단한 거 아닌가? 그 컴퓨터보다 마스크를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마트 가보면은 반은 마스크 쓰고 반은 마스크 안 써요. 그리고 일단 나가지를 않으니까 사실상 컴퓨터는 매일매일 하잖아요. 아... 다들 그래서 겨울 옷들은 다 정리했나요? 여름 옷 꺼내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나갈 일이 없어서 옷 정리할 의미가 좀 없지 않나 근데? 아.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옷은 진짜 빨리 환절기가 이제 겨울이 시즌이 끝날 때 잘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겨울옷 같은 경우는 오래 입어야 되기 때문에 먼지도 쌓이고 뭐 털도 안 좋아지고 해서 저는 다 정리했습니다. 다 비닐 싸가지고 원래는 시즌 끝날 때 다 드라이클리닝 맡기는데 이번에는 아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드라이클리닝 아. 맡기는 데가 있어요 지금? 어 여기 그... 아 지금은 없을 거예요. 잠바 안 해봤어요. 응. 근데 옛날에는 되게 얼마였지? 뭐 12불에 한 몇십 불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픽업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오~ 하나 하나당 12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17벌 해가지고 아~ 응, 총 12불? MJ는 정리했어요? 저요? 저는 정리할 게 없어요. 옷이 없거든요. 나랑 비슷해. 어 그러면 MJC는 살짝 그 다들 각자 나는 코트파다 아니면 나는 패딩파다. 저는 패딩이에요. 나는 코트파다. 코트파. 오 실용성을 챙기기보다는 패션에 챙기겠다. 오. 저는 뚜벅이라 가지고 코트 입으면 얼어 죽어요. 아 쪼부기? 쪼부기가 뭐야? 뚜벅이. 파 없이 걸어 다닌. 아 뚜벅이야 뚜벅이. 아 뚜벅이 뚜벅이라서 아 그쵸. 뚜벅이면 춥죠 캐나다 겨울. 저도 차 없었을 때는 이제 두꺼운 것들만 항상 챙겼죠. 차가 생긴 이후부터 여유가 생겼어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차를 사야 돼요. 어 사주세요 차. 티 사줄게요 티. 녹차 같은 거. 저거 룬데 또? 저 얼그레이파. 저 녹차보다 얼그레이파여서. 잘 받아준다 무무. 나였으면 얄짤 없어. 그리고 두 번째가 주방 도구래요. 아 근데 주방 도구는 미리 사놓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코로나랑 상관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칼, 가위 이런 거를. 근데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솔직히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물건 탓하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건 딱 국자, 숟가락, 젓가락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휘핑 하려면 이제 이렇게 성능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에이 젓가락으로 해야지. 전 다 젓가락으로 하고 있어요. 계란도. 안 해본 사람이어서 그래.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 뭘 모르시네. 저 요리 정말 좋아해요. 아니 장비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맞아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살짝 무장비파인 게 장비를 많이 사면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뭐 하면 다 닦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딱 진짜 에센셜하게 밥도 딱 식판에 식판에 반찬 여러 개 딱딱딱 넣고 그리고 재료도 최소한으로 되게 무미건조하게 사시네요. 아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뭘 이제 영상도 시작하려고 그러면 카메라 사고 조명 사고 뭐 마이크 사고 다 맞아, 사잖아요. 맞아. 그거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크고 약간 요리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자 여기서 이제 성향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유튜브를 시작할 때 모든 장비를 다 사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필요한 카메라부터 시작하고 더 필요하면 하나씩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살짝 주방적으로도 그렇다 생각해요. 이거 다 진지하게 합시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보내는 물품한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물건 자기가 픽해서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봅시다 저희. 저는 무선 이어폰한테 반말로 해야 되나요? 존댓말 해야 되나요? 반말로 하세요. 하긴 물건한테 존댓말 한 것도 웃기긴 한데. 무선이었구나. 이름 없나요? 이름이요? 제니퍼로 지을까요? 아 여자구나. 여자로 오케이. 아 무선이었구나. 이게 무선이었구나. 쭉 항상 축축한 내 귀에
꽂혀져 있어서 참 고맙다. 잠깐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아. 시작 잘못했어. 시작 잘못했어요. 아니 누가 어떤 기념 왜 차에 올라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말이 안 되죠. 아 근데 제 귀가 진짜 축축해요. 그러니까 막 축축하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물이 좀 차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샤워할 때 귀에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거든요. 수영 같은 거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건 편집하는 걸로. 아니요 저 괜찮아. 축축한 거까지만 살려낼 것 같은데. 살려볼게요. 축축한 거 괜찮은데 이거 되게 좋았어. 창의가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저는 뭐 할 게 없는데. DJ 어때요? DJ 믹서기. 아 DJ 믹서기. 아 이거 얘는 할 말이 많지. 저는 자질구리한 설명 생략하고 딱 본론만 딱딱딱 얘기할게. 내 DJ 장비에게 너와의 추억, 로맨틱, 열정, 좋았어. 그리고 잘 부탁해. 나 순간 되게 그런 형식으로 대답하는 사람 되게 좀 안 좋게 쓰지 않았나요? 약간 성공적. 아, 뭔 소리야. 이게 요즘 유행하는 스윙스 어법이 있어서. 아, 스윙스시구나. 나 다른 분 생각했어요. 저는. 아, 목적어와 동사를 이제 바꿔서 하는. 아. 패스. 좋았다. 다음 부분은 어떤가? 아, 저는 뭐하지? 저는 컴퓨터? 제일 많이 쓰는 물건이니까 네 컴퓨터로 할게요. 컴퓨터야 너를 바꾸고 싶어 이젠. 더 좋은 걸로. 아, 뼈 때린다. 부족해. 미안하다.